계단 올라가서 제일 끝쪽 방 안에 부채가 있을 거다. 똥파리인 줄 알고 때려잡으려고 그랬더니 사람이네. 야, 꼬마. 너 뭐냐?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뭐가 보이든, 뭐가 들리든, 절대로 아는 척 해서는 안 된다. 남의 집에 무슨 빈손으로 왔어? 선물 같은 거 없어? 예를 들면 술이라든가, 어? 술 마시고 싶네. 이렇게 맛있는 안주도 있는데. 인간 아이한테 내가 보이고 들릴 리가 없지. 어이, 이 우산 떨어졌다. 내 말 들려? 에이, 너 들리는구나. 너 여기 왜 왔어? 그 주머니 속에 부채는 왜 가져가? 후딱 받았어요. 유정 아저씨가 부채 가져오라고 했어요. 유정? 크고 이렇게 수염난 놈, 그치가 요정이래? 그 아저씨랑 알아요? 잘 알지. 근데 너는 어쩌다가 인간 꼬마가 그놈의 부하가 됐냐? 부하 아니에요. 우린 거래한 거예요. 거래? 계약은 했고? 계약? 안 했어? 너 이제 큰일 났다. 왜요? 너 지금 정문 열고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. 엄청 무시무시한 놈들이 달려들 수도 있어. 안되겠다, 안되겠어. 오빠랑 같이 나가자. 오빠가 지켜줄게. 외출